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오늘 영상은 오쇼의 금전 지원과 제품 지원이 있었음을 미리 알려드리지만 제품 셀렉과 기획은 제 마음대로 진행됐다는 점 알려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바시락, 바시락, 봄이 왔어요, 여러분. 봄이다, 봄이다. 미안해. 좀 있으면 날씨가 따뜻해질 테니까 소재적으로 시원하거나 실루엣적으로 편한 옷들을 어떻게 이쁘게 코디할지 한번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제가 고른 픽들을 보여드리기 전에 2021 SS 트렌드 한번 살펴보고 갈 거예요. 소재적인 특징은 MT, Wrinkle 이런 느낌인데요. 소재적으로도 가볍고 시원하고 구김을 멋으로 승화하는 게 이번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시즌 나일론, 코튼, 린넨 이런 소재들이 많이 사용되죠. 게다가 실루엣적으로는 루즈한, 와이드한 실루엣이 유행이기 때문에 바스락거리면서도 루즈하니 시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바스락 루즈한 실루엣 제품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오늘 준비한 룩들도 대부분 요즘 트렌드인 시티보이 무드를 좀 섞어봤어요. 하지만 소재적으로 좀 더 여름에 가까운 시티보이 룩? 자, 요 코디는 바지를 먼저 들어가는 코디인데요. 갬성진 바지 한 장 탁 입어주면 위에 어떻게 입으셔도 갬성이 뿜뿜 튀어나오는데 이 바지 진짜 독보적입니다. 비얼디드 키드의 러슬 팬츠인데요. 나일론의 바삭함이 진짜 살아있는 팬츠예요. 그리고 양쪽 턱이 잡혀있는데 볼륨감도 어느 정도 있는 팬츠에다가 밑단 스트링까지 있어서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하시더라고요. 제가 입어보니까 바람이 이렇게 다 타고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시원하다 이거 말이죠. 그리고 상의로 준비한 티셔츠는 에이카 화이트 제품인데요. 요번에 에이카 화이트 티셔츠에 레터링이 들어간 게 특히나 요 제품이 제 컬러 취향에 딱 맞았습니다. 기본 면티를 입어주셔도 되지만 좀 더 발랄한 무드를 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레터링이 들어간 티셔츠도 입어도 된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요게 또 셔츠 안에 가려지면 또 이제 은은하게 보일랑말랑 하는 매력. 그리고 스프링 시티보이의 핵심은 셔츠 아닐까 싶은데요. 아르스 콘택트에서 나온 굉장히 루즈한 실루엣의 셔츠를 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바스락바스락 코튼 원단감이 살아있는데 이게 박시한 핏에 포켓 디테일에 이렇게 딱 버튼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조금 캐주얼한 무드를 뿜뿜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 룩의 정점을 찍어줄 스니커즈는 캐치볼로 준비를 했는데요. 뻔한 화이트 블랙 컬러감의 슈즈보다는 색감이 조금 들어간 슈즈로 좀 더 상콤한 봄 느낌 낭낭한 시티보이 룩을 연출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룩에다가 이제 소매를 이렇게 팔뚝을 딱 보여주시고 모자 하나 딱 얹어주시면 딱 상콤 발랄 룩. 자, 다음 룩 또한 비얼디드 키드의 러셀 팬츠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다른 컬러를 준비해봤어요. 요즘 크림진이 유행이기도 하지만 좀 더 따뜻해지면 이렇게 바스락거리는 크림 컬러의 팬츠도 있다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요 룩에 준비한 셔츠는 쏘신 제품인데요. 나일론이 살짝 섞여서 페이퍼 원단감, 바스락거림이 살아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요 제품 또한 위아래로 바스락바스락거리는 이렇게 합을 잘 맞춰준 룩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요 룩의 포인트는 바로 이너 티셔츠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본 티셔츠를 입으셔도 되지만 저는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함께 매칭 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가먼트 레이블 티셔츠인데요. 보트넥 형식으로 나왔어요. 소재감 또한 텍스처감이 살아있는 소재감으로 좀 심심하지 않은 이너 티셔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티보이 룩을 이너 티셔츠의 로고를 보여줬다가 아니면 이번에 스트라이프를 넣어서 귀염 발랄한 시티보이 맛을 좀 봄에 냈으면 좋겠어요. 햇빛에 딱딱 유노? 그래서 전체적으로 컬러 패턴을 크림진의 녹조끼를 가득 끼얹은 시티보이 룩. Stalkers. 자, 이제는 아우터로 바스락거림을 좀 살려볼 거예요. 바스락거리는 바람막이도 봄철 간절기 아우터로 추천드리는데요. 패턴 자체가 살짝 영국 느낌, 스코티시 느낌이 나서 저는 이 제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패턴이 아무래도 좀 강한 만큼 심플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너로는 에이카 화이트 티셔츠를 한 번 더 사용을 해줬고요. 슬랙스를 연출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그레이 계열 어떠실까요? 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클래식한 그레이 네이비류 팬츠랑 되게 잘 묻을 것 같았는데 슬릭 앤 이지 리용 팬츠로 투턱이 잡혀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캐주얼한 무드, 포멀 무드 양쪽 다 사용하시기 좋은 팬츠라서 매칭을 해봤어요. 자, 여기에 다시 한번 캐치볼 스니커즈를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 이런 디테일에서 살짝 변태스러움이 느껴지실 수 있어요. 이렇게 티셔츠 안에 보이는 이 초록색 로고 디테일과 제가 준비한 신발과 이렇게 깔맞춤, 이렇게 자그마한 부분에 신발과 상의류를 매칭을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룩이 좀 편안해지고 안정적이게 보일 수 있는, 하지만 그냥 제가 깔맞춤을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하지만 이런 꿀팁도 있다는 거. Stalkers.
자, 다음 룩은 분해 나는 라운지웨어 룩이에요. 편하게 입고 다녀도 분해 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분해. 우선 여름하면 빠질 수 없는 팬츠죠. 린넨 팬츠. 이지 브랜드의 린넨 밴딩 팬츠가 실루엣적으로도 이쁘게 나왔고 가성비가 좀 좋기 때문에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린넨 팬츠는 구김 또한 멋으로 승화하라. 알았죠? 그리고 린넨 팬츠와 매칭하실 땐 상의류를 린넨 소재감이 아무래도 내추럴 섬유냐 보니까 위에도 좀 내추럴 섬유로 맞춰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 좀 분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너 티셔츠로 준비한 제품은 파나컬트의 실켓 티셔츠인데요. 실켓 가공이 되어 있어서 찰랑찰랑 부들부들하고 두께감이 얇아서 이너용 티셔츠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분해 포인트는 바로 이 가디건인데요. 인도로 제품인데 코튼 실크 혼방사예요. 가격이 그래서 좀 비싸긴 하지만 여러분 지금 할인할 때 구매하세요. 제 기준 봄 가디건은 좀 몸에 감기는 축축 처지는 듯한 가디건을 추천드려요. 어떤 분들께서는 좀 올드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버튼업 형식의 카라 가디건인데요. 그인에게 가디건은 저는 이제 조금 살짝 물린다 하신다면 좀 분해 연출을 위해서 저는 이 카라 가디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막 버튼 다 채워가지고 안에 아무것도 안 입어도 되게 이쁘거든요. 이때 제가 준비한 룩이 살짝 올드해 보이지 않나 싶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스니커즈를 조금 더 컬러감 있는 스니커즈로 매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캐치볼 스니커즈인데 블루 컬러감이 굉장히 이쁘게 나와서 이 룩을 조금 더 산뜻하게 해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젠 라운지웨어 분해 룩도 좀 더 상콤하게.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옷쇼에서 제가 자유롭게 셀렉한 봄맞이 좀 후안꾸 룩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소재적으로 바스락거리는 나일론, 코튼 혹은 좀 구김이 있을 수 있지만 시원한 린넨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봄, 여름 시즌 옷장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옷쇼와 함께 한 만큼 제가 오늘 셀렉한 제품군들 전체가 15% 추가 할인 쿠폰이 나가니까요. 이 기간 동안에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장바구니에 넣어서 고민 좀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이벤트가 또 있는데요. 옷쇼와 아르스 콘택트 브랜드가 함께한 맨투맨 제품군 이 제품이 이벤트로 나갈 건데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날씨와 알맞은 제품 추천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